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의 시기를 복음 안에서 보내기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사모하에서 모인 청년들에게 개인의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케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시작을 완전 소통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청년 임원단들과 함께 소통을 통하여서 2012년도를 허락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원단 말씀들이 세워진 임원단과 순장과 찬양팀과 모든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되어지는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임원단들이 각 국별 소통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에 능한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순장 순서기들이 일만 승인 있을 때 아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비의 영적인 가슴을 가지고 맡겨진 순원들을 위해서 영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아비의 사명을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찬양들에게 정말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전도에 가슴을 심겨줄 수 있는 회복시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로마서의 16장의 일꾼이 바로 내가 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흑암을 결박시켜 주셔서 이제 예배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더러운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매일 1월달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던 우리 최혜식 청년의 우리 기도의 간증을 잠깐 우리 박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유통제조그룹 그 열매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혜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오고 떨릴 줄 알았으면 좀 강력하게 안 할 걸 생각 드네요. 그래서 이제 순모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저는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신앙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부터 이렇게 좀 신앙이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수요예배, 금요철예배를 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면서 좀 문제가 좀 찾아오더라고요. 서서히 좀 신앙이 좀 다운된 듯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많이 다운된 게 어느 정도 다운됐냐면 뭐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뭐 주일 예배도 좀 이렇게 뭐 집에 가까우니까 1시 반까지 뭐 출발 비디오 여행 보면서 좀 예, 갈까 말까 내가 순장인데 내가 좀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다운이, 그러니까 그게 흑암이 막 덮치고 그랬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박하고 했을 텐데 좀 서서히 저의 신앙을 좀 무너뜨리는 부분이 왜 그럴까 묵상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1월 집중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아 이제 수협에 금요일을 못 드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맞아 갈렙의 기도. 이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좀 위대한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말씀으로 어떤 기도를 했길래 도대체 우리랑 똑같은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달을 멈췄던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100%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고 기도를 했다. 아, 내가 그 생각을 들면서 나는 90%를 드렸구나. 99%를 드렸구나. 그 1%가 포도밭의 그 여우처럼 나의 신앙 99%의 믿음을 좀 엉망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예,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냥 뭐 저랑 하나님만 아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기쁨이 찾아왔어요. 제가 살면서 좀 많이 기뻤다. 뭐 그런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뭐 재밌고 그냥 즐기고 그 정도는 있었지만 많이 기뻤다. 그런 적 없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뭐 기뻤던 순간이 몇 개 없는데 뭐 군대 제대할 때 좀 기뻤고요. 그리고 아 이게 내가 100%를 드린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너무나 기쁨이 솟아 넘쳤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좀 깜짝 놀란 거는 목사님이 또 저를 위해서 저 개인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 아무리 바보라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그 기도 모임 참석하는 사람한테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볼 때 아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고 원에 안 될지라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예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말이 나오나? 아 잘하셨어요. 군대 출신이라. 제대할 때 저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 내가 해야지 하면 이상하죠. 3일 정도는 됩니다. 그 예화 아시죠? 어떤 초등학교 문제에 작심한 지 조금 되면 흐부지부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장 네모 삼 네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애가 뭐라고 답을 썼다고요? 모르는구나. 아 이거 이게 재밌는 얘기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초등학교 문제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 잘 들리나요? 많이 울리지 않나요? 제가 잘 들려요? 아 나한테는 약간 울리는 느낌인데 잘 들리는구나. 자,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뭔가를 결심하고 하는데 3일을 못 넘기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네모칸을 만들었는데 작자 쓰고 네모칸, 삼자 쓰고 네모칸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답을 뭘로 줬냐? 여러분들 뭐죠?
요쪽은 잘 모르는구나. 요쪽 전혀 눈빛이. 작심 3일이잖아요.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느냐? 작은 삼촌. 여러분이 작은 삼촌 나이 또래잖아요, 지금.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고 3일을 못 넘기는 작은 삼촌들. 맞아요. 내가 잡으면,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면 3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죠. 내가 변화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 오세요. 기도해 와서 짝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오늘 채식 우리 형제님이 24시간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한다는데 밤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목사가 솔직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매일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경수 목사님 영빨이 좀 그리우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제목 주시면 됩니다. 잘 나오라고 우리 선전부대로 우리 잘생긴 사람 순으로 지금 시킨 겁니다. 채식이 최고 잘생겼거든요. 그다음 다음번에는 우리 회장님까지 올라면 참 큰일이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나 내일 찬양 좋아해요. 내일 합시다. 내일 찬양. 내일 우리 고등부 때 내가 매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내일 오늘 말고 내일. 예. 네. 아 그래서 예? 네? 아 오늘 찬양해야 되는구나. 내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내가 유머를 못 찾아가겠네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합시다. 자. 너는 알고 있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세전에 예정한 깊으신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리 위에 예비한 오늘 내일을 보아요. 내일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에 감사로 내일을 향해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소액을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전에 예정한 깊으신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리 위에 예비한 소망의 내일을 보아요. 내일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감사로 내일을 향해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즐겁게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청년의 때가 좋은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칠판 좀 옮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럼 여기 있으니까 좋죠? 아, 무슨 밴드 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청년을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균 형제님의 박수치는 건 못 보셨죠? 제가 약간 모션만 여러분 흉내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나와보세요. 여러분 앞에 서서 키가 작아서 안 보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좀 보이는 한번 박수 쳐보세요. 잘하셨어요. 기회를 주면 못하는 사람을 보고 방안 퉁수라고 합니다. 퉁수를 부는데 방 안에서만 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기회를 주면 못하는 사람이라 하죠. 우리 좋은 기회를 준 건데 이미지를 깎아먹으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현장을 확인하라. 완전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소통, 소통이 아니라 와의 완전 소통이죠. 완전 소통을 위해서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완전 소통이 되어집니까? 어떤 부부치유의 학교에 부부치유의 가장 첫 번째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내한테 얘기를 전달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받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시 그대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쉬울 것 같지요? 금방 옆에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전달시키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들은 그대로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청중들한테 하게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금방 들은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데 뭐로 전달해요? 똑같은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대로 전달을 못해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냐?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소통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소통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한계, 상처, 고집,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 소통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매여져서 얘기를 듣거든요. 여기에 매여져서 이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에 매여져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지 않죠. 여러분 옆에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가 큰 그릇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여러분들 들을 듣는 사람은 포럼할 때 보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태에 따라 다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럼이 다양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완전 소통하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 체크해라. 하나님을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 네 이성으로 안 될 거라고 만드는 불신앙을 갖다주는 그거 한계가 무엇인지 뭐 해라? 체크해라. 네가 지금도 맞고 있는 그렇게 벗었다고 하는 상처가 무엇인지 체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질 거예요. 그 상처로 통해서 들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통으로 못 듣죠.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말씀은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오늘 은혜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주체가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점검해라. 죽어도 바꾸지 못하는 너의 체질적인 고집. 진짜 뭐가 있는지 뭐 해라? 소통하기 위해서 체크해라. 이 소통이 되어져서 그것이 버려지고 넘어서게 되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다? 두 번째인 뭐요? 하나님께서 다른 눈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려지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안 되면 여기에 매어져서 자꾸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건은 나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환경은 나를 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매어지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걸 내려놓으면 너의 고통이라는 너의 문제라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이걸 못 바꾸내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소통하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인지 돌아가라. 여러분들의 실패의식, 그거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찬양 잘하잖아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한 명도 안 하냐, 어떻게. 그래도 한두 명은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음악을 좋아,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못 배운 음악 쪽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최고 부럽냐면, 피아노 앞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 예쁩니다. 한 번은요,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자가 고릴라 같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모를 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다수의 의견이 고릴라를 닮았다는 것이지 내가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근데 특징이요, 이렇게 툭툭 쏘아요. 이렇게 상처가 있으신가 봐.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지. 그런데 그분이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나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피아노 코드가 여러분, 같은 피아노를 쳐도 코드 진행을 이렇게 달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아라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그 옆에도 치고 있고, 아라 안 나구나. 저 미안해요. 좋았나? 그리고 저기 누구지? 저기 은영이 동생. 은진이. 현진이. 아,
저 친구 현진이 친구가 치는 피아노 코드 진행이 약간 다릅니다. 둘이가 달라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나. 그걸 들릴 정도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구나 내가. 아무튼 그 친구의 코드 진행은 너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뿅 가서 나는 그 자매가 너무 예쁜 거야. 다른 사람 다 10명, 9명은 뭐라 부르고 있을 거요? 고릴라를 닮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잖아요. 예뻐 보인 걸 어떻게 용기를 내야지.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왜? 그런 용기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콧방귀를 탁 끼면서요. 되게 성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너 이쁘다. 그랬더니, 내가 뭐가 이뻐요? 응? 난 놀리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예쁘다고 느끼는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너 못생겼다. 그랬더니, 더 화를 내고 막, 자기의 성질을 다 부리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천사로 봤는데. 그래,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예쁘다고도 하지 말고 못생겨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예쁘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한테 막 생각에 잡혀가지고 예쁘다 그랬더니 진짜 놀리는 줄 알고. 상처는요, 사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실패의식은 여러분의 자신을요,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자꾸 상황은, 문제는, 고통은 나한테 아무런 해답의 길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뭘 바꾸라?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뭐가 내려졌을 때, 요게 내려졌을 때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나요? 목사님 말처럼 내려놔야 될지는 나도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나도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실패와 나의 고집과 내 체질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되는 걸.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식을 했다.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내려놔야 될 이유를 찾았으면 그때서부터는 뭐하러 돌아가라? 그래서 뭐다? 완전 소통은 뭐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쉽게 믿으면 되겠구나! 라죠. 믿음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천만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완전 믿음이 생기면 변화될 수 있다며요. 예, 어떻게 하면 완전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 말에 의하자면 내 은혜로 인하여. 은혜 받는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더라고. 나는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내 감정을 내려놓으려고,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수없이 노력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 왔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멋있게 변해져 있었더라니까. 언제나 내 자랑입니다. 은혜 안에.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나도 은혜 안에 있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죠? 야, 이건 너무 답을 쉽게 주는 거 아니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다? 믿음은 뭐에서 나고? 맞아요. 말씀을 들어서. 근데 들음은 어디서부터?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말씀은 주제가 뭐다? 아니, 일주 전에 했어요, 제가. 말씀은 뭘 말하고 있다고? 속으로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를 보면 어떡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면서 뭐 하나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들려지기만 하면 뭐가 생길 것이다? 은혜라는 것을 잊게 될 거고 그것이 너를 믿음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완전 소통이라는 답을 내려진다. 어느 날 나에게 있는 한계가, 나에게 있는 상처가, 나에게 있는 고집이 무너지는 것을 뭐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을 정리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는 무엇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이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들어가라.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완전 소통하게 되고 그 소통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답이 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우리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완전 소통되어졌더니 이번 주에는 뭐 하래요? 현장을 확인해라. 왜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와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지난주에 소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하는 것이다, 원내스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딱 가려고 할 첫 번째 뭘 보냈냐? 가서 확인해봐라. 어떤지 확인해봐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움직일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현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너무 높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든지, 그래서요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떻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답을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확인해야 되는가? 확인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정복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확인해야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보여지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장님들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여러분, 제가 데이콤 S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 사장실은 여기 이만합니다. 꽤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또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의전을 했거든요. 들어가는데도 벌써 위협당합니다.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 사장님한테 말단 사원이. 말도 안 되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그냥. 제가 애들 데리고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갔더니 서울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말이 달라져. 아니, 내가 사실적으로 사람 영혼이 있다, 영 아니면 나 끝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볼 때 뭐가 나한테 들어간 거야? 선입관이 들어간 거야. 제가 애들을 데리고요, 우리 홍대에 데려갔어. 홍대 문화 현장을 정복해보자. 갔더니요, 이미 애들이 기가 다 죽었어. 저기요, 이거 테이프를 주는데, 그 복음 그 있잖아요, 전도지 주는데 그거 주는 것도 하나 힘들어해. 거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거, 알았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에 이미 맛이 다 갔어요. 여러분이 속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높아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한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속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문화에 속는다. 보여지는 문화에.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벌써 철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였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철기하고 청동기가 됩니까? 그 문화 앞에 판판이 깨지는 거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문화 앞에 복음 들고 기도하면서 이겨겠다는 이 말이 통하냔 말이에요.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어디에 보여지는 거.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언제나 보여지는 문화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왜 확인해야 되냐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왜 확인해야 됩니까? 뭐요? 체험해야 돼요. 왜 여리고성에 이렇게 먼저 보냈냐면 가서 보고 알아요. 여러분, 가게 가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가서 반드시 뭐로? 몸으로 느끼라. 왜 현장에 확인을 해야 됩니까? 현장을 몸으로 느껴라. 여기는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초창기 처음으로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청년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성공해져 있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처음에 자기도 어땠는지. 가서 당당히 싸웠던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화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우면 차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 운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사방을 다 보고요. 손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스틱은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걸 이렇게 생겨서 엑셀을 밟아가지고 아니 크러치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도록? 습관화되어지도록. 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냐면 그 현장이 누구 어떻게 내 몸으로 통으로 받아들여들어.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현장 못 가요. 두려움만 쌓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괜찮다. 너희는 반드시 이길 거니까 뭘 확인해라? 몸으로 가서 체험해라. 네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먼저 가서 체험해라.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고 났더니 그 체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질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해서 가서 부딪혀보면 진짜 뭐 필요하지 여기? 그 답 내려지게 될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나는데요. 직장인들의 자랑이 뭐냐? 넥타이 60만 원짜리 샀대. 여러분, 넥타이 60만 원짜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제가요, 껄껄껄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네. 뭐 나랑 같은 직급이니까 장난치고 있네. 걔네 집 부자였어요. 정말로 부자였어요. 차가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 알만한 차였어요. 그 진짜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다니까. 그래서 60만 원짜리래 이게. 그래서 제가 장난치고 있네? 그게 금발 났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 나는 장난을 했거든요. 금을 얇게 해서 해놨어. 그럼 넥타이 봤습니까? 세계에서 두 개인가 한 개밖에 없대 자기는. 60만 원짜리. 여러분, 넥타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기를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뭐 어떤 배경이 있다? 나는 뭔 차 끌고 다닌다? 진짜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건지. 돈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식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토익이 950점 이상이어야 돼. 회사 들어오려면. 아니, 지식으로 말하자면 다 똑같다니까. 그럼 여러분 지식 갖고 싸울 거예요? 자꾸 질문해봐야 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겹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답까지라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답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의 개인의 그리스도의 답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그리스도. 메시지 매일 그리스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거 같잖아요. 내 겁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수학 학원 다녀보셨나요? 나 수학 학원 다닐 때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잤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수학 학원에 갔는데 얼마나 재밌게 풀어야 되는지 따라락 하고 막 탁 막 이거 진짜 집어 던지고 막 너무 이거 이렇지 딱! 이야 너무 쉬운 거야 수학이. 그래서 풀라고 봤더니 나는 안 풀리더라고.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오해한다니까. 맞아요. 가지고 있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현장에서 잡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남의 그리스도 말고 네가 체험한 너의 그리스도. 네가 줄 수 있는 너의 답. 오늘부터 뭐 해라? 확인해라. 체험해라. 여러분 그 답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확인하고 답이 내려지면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시간표를 확인해라. 사람마다 달라요. 시간표는 다르다니까. 회사를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표를 확인 안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영접이 됩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해라 지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소통하고 공유해라. 뭘요? 시간을.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공유되어야 됩니까? 같이 놀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직장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세요. 뭐 하라고요? 공유에 대한 사건과 공유되어질 추억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뭐예요? 오로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영적인 것만 없고 다 있다니까? 영적인 것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것만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공유하잖아. 안 돼요. 그러면서 뭐해 가져라? 전략을 가져라. 그냥 하지 마라. 내가 가는 모든 전도 내 현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요. 올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어떤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줄 겁니다. 우리가 뭐 빅토리 비포 파이트라며. 그렇죠?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답을 줄게요. 그러면 현장의 실상은 어떤데요? 가기 전에 여러분 알고 가세요. 현장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현장은 이미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러간 적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빙빙빙 돌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도 안 물러가면. 그러게요. 내가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옆에 오지를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막아버리면 생각을 내가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요. 무시하진 말되 그렇다고 뭐 하진 마라? 두려워하진 말아라. 그게요. 현장 가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이미 간담이 녹아져 있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리고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은요. 간담이 녹아져 있는 것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은 보여지는 것이 대단해 보여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장이 무섭냐 두렵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실상을 보고 가라. 현장은 어떤데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봤더니 누가 뭐래도요 그리스도 못 만난 자는 어떻게 돼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가서 이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혼란, 복잡하게 삽니다. 절대로 그냥 살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냥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보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요? 불안하거든요. 네, 공허가 찾아오고요, 안 될 것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언제나 다 똑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봤더니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있더라?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 보고 오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독고다이를 무서워합니다. 마이웨이가 있는 놈이 정말 무서운 놈이거든요. 누구와 상관없이 내 마이웨이가 있는 놈은 무섭거든요. 제가 말단 사원인데 대리가 나를 좀 이렇게 힘겹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술을 안 마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슬쩍 얘기한 것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장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알겠습니다. 대리님 제가 이번 주 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다고 내가 설마 팔이 부러지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고 기부세고 오라고 설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월요일날 왔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그냥 나는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나는 잊어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 처음 만나자마자 야, 너 어저께 뭐라고 기도한 거야 도대체? 자기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주위에 있는 과장, 부장, 자기가 아는 다 선배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얘 건들지 마, 얘 무서운 놈이야. 뭐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합니다. 자기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뭔가를 할 때는요, 와서 꼭 얘기합니다. 오경석 씨 기도 좀 해줘.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 깊은 곳에 뭐가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잡사님이셨어요. 우리 부서에 대부분 다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슬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잡사야. 알게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확인하세요. 그거 확인하면요, 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우리 현장은 세상 사람들이 멀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 현장이다. 세 번째는 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봤더니 뭐가? 머리가 깨졌다. 깨진 현장이다. 절대 물 수 없어요. 겨우 발 뒤꿈치 상하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실상을 알고 가세요. 간담이 녹아있는 현장이다. 내가 반드시 가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현장이다. 저들은 아무리 키가 2m가 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다? 나의 밥이다.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가서 실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하라. 이번 주에 가서 분명히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요. 간담이 녹은 현장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내려집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한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오세요. 자기는요. 어디서 든지 모르지만 막연히 들어서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종교생활이 답니까? 불신자는 그게 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와 상관없다고 보여주세요. 아무거와 상관없다. 그것을 복음이라 한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래서요, 신앙자에 대해서요,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나약하다, 힘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없더라? 답이 없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이다.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고 나면요, 세 번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는? 사명자는 숨겨져 있다. 여러분 여기 찾으세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드러내죠?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배척하든지, 한 사람은 몰래 도와주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봐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요 막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그냥 적당히 잘 살아가고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이름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처음에 딱 드러내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앞에 줄을 쓰든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하고는 마음껏 신경전을 한번 펼쳐보든가. 현장에 가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다? 사명자는 있어요. 하루는 후배가 막걸리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나 술 안 먹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누가 형, 선배 보고 뭐 마시래요. 한 잔만 사주세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 11시 반에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 따르고 나는 색깔 맞춰서 사이다와 콜라 이렇게 섞어갖고 색깔 맞춰서 500cc에 넣고 이제 야! 하고 분위기를 잡았죠. 한 잔 들이키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잔 들이키고 술김에 한 첫 마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글쎄. 언제나 지 자랑이야? 맞아요. 그냥 행복만 했는데도 그렇다니까. 그럼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요, 술 한잔 따르면서, 야, 너 잘 걸렸다. 그랬잖아, 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복음을 전, 술김에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해라.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고 나서 술김에 영접했어요. 술김에 영접해, 나는 술김에 영접해서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얘가 조금, 얘 남자인데 여자 느낌 나는 애 있지 않습니까? 나 딱 질색을 하거든. 옆에 와서 싹 귀에다 대고, 선배님. 그래서 내가 딱 찾아봤더니, 자기 성가대 갔대요. 숨 먹고 영접했는데 교회를 그 전에 다녀가지고 한 달 만에 성가대의 대원이 돼서 온 거예요. 얼마나 그 징그러운 게 다 없어지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이리 와라. 사명자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마음만, 조금만 관심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그럼 주위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요?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술자리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 이리저리 듣다고 관심 기울여 놨더니 주위에서 들리는데 가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예요. 좌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면서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얼굴이 조금씩 떠오를 거야. 아, 걔가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였구나. 막걸리 한 잔 사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복음 확인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사명자 있습니다. 결론, 목사님 어쩌라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라면 정 염탐꾼으로 간 거잖아요.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정탐꾼이 뭐 야 덤비면 되겠습니까? 두 명밖에 안 간 인간이 내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요. 여러분 가서 뭐 제가 답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딴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처음엔 조용히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거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해라? 기도라. 여러분 골방을 가지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일과 격리되어지는 조그만 골방을 가지기 시작하시.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보여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냐면 은혜라는 힘을 줄 거예요. 그 힘으로 뭐 해라? 여러분 시간을 공유하세요. 사건과 문제를 공유하세요. 같이 있으란 말이에요. 있어주란 말이에요. 제 첫날 제가 간증했던 것 같은데 우리 파트타임을 제가 관리할 총무과니까 관리를 했습니다. 3.1교회 다니는 3.1교회 부회장 출신 자매가 이렇게 온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대화는 너무 잘 돼요. 나도 나름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청년회장 출신인데.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 부회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말 종교적이에요. 그 사람과 나랑 차이는 뭐냐요? 나는 술 안 먹어도 노래방에 가요. 저는 술 안 먹어도 회식 자리에 가요. 가서 뭐 해요? 여러분 잘 놀아요. 음료수 먹고도 저는 혓바닥이 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안 오세요. 어디 가나? 안 오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 퇴근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였더니 안 온 사람을 욕하더라고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재계약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부회장님께서는 재계약을 못하셨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승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알 거 아닙니까? 같이 있어야 그 사람과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뭐 해라? 공유해라. 목사님, 공유하다 보면 교회를 못 오는데요. 2차원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 우선순위까지 내가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해라? 반드시 찾으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완전 소통을 얘기하면서도 말했어요. 그 안에 있으라. 그걸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있어야지 뭘 들고 복음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의 마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서 볼 곳을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셔서 현장을 정복하는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자막이 안 나오죠? 네. 다음 주에는 꼭 자막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의외로 성경책이 많이 없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 옆에 분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조용히,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조용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아,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관영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본인한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익숙치 않군요. 네,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저는 혼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가, 우리 주부에 나왔던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인물들에 대한 기도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물이 없겠구나 생각하시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물은. 성경에, 예, 저희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렇지, 아직 바울도 남았고, 예, 뭐, 디모데도 있고, 몇 명 더 남아있으니까, 남은 시간 같이 오셔서
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술 먹고 이렇게 하셔서 네, 기도회를 못 오시지 마시고 회식 가시더라도 예, 오셔서 함께 예, 말을 안 하면 되니까 오셔서 속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냄새는 안 나니까요. 오셔서 함께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순조장 다락방 계속해서 예,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구가 몇 개 있는데 저쪽 비상구로 나가시면 그 옛날 우리 교육관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3층 301호에 청년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뭐 많은 다과와 커피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예, 편안하게 얘기도 나누시고 할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또 목사님도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의 산업 선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주제는 소통이고요. 렘넌트부터 중직자까지 교회 주신 언약으로 중심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주일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는 특별히 청년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지 않고 4시에 2월 5일 갈릴리홀에서 함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차고 없으셔서 또 혹시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미리 얘기해 주셔서 2월 5일에는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꼭 전달해 주셔서 차고 없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역 순회 팀사역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목사님께서 지역 순회 팀사역이 있는데요. 1월 16일 월요일 8시 30분 중동 오정 지역 팀사역이 있습니다. 장소는 부천 중동 지교회당이고요. 예, 주소는 보시는 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1월 17일 화요일에는 똑같이 20시 30분에 광명 지역 팀사역이 있습니다. 장소는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쪽에 있는 지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포럼 영지를 다 받으셨죠? 혹시 포럼 영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뒤쪽에 대체 포럼 영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포럼 영지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 올라온 대학부 새내기들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그룹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는 한 분씩 오셔가지고 우리 새내기들, 대학부 새내기들이 연결받아서 함께 오늘부터 이렇게 그룹 모임과 순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룹에서는 한 분씩 예배 끝난 후에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광고가 차분하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광고만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광고 전달이니까 전달된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네,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세 가족이 이 자리에 오셨고요. 여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선정 청년, 조성국 청년, 정세영 청년, 박가리비 청년, 이채빈 청년, 나의 신 청년, 웃지 말아주세요. 나의 신 청년입니다. 신동우 청년. 조금 오늘, 이름만큼이나, 멋진 분들이 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오신,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리 청년, 그리고 우리 들어왔는데 소개를 못했던 우리 이혜범 청년. 나이지리아와 우리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나오셔서 간단하게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된 청년은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럼을 주의로 해서 네 드럼 뒤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 딱 맞춰주세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걸로.
네, 우리 좀 더, 우리 조성 청년, 좀, 네. 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네, 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네임이라고 하죠. 이름. 그 다음에, 몇 살인지. 저는 참고로 32살입니다. 81년생. 어리죠. 사실, 예, 그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어디 사시는지. 본인이 어디 사시는지. 뭐, 서울이요. 이렇게 하면, 서울이 다 본인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구역을 정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이고요. 이름은 정세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는 곳은 해화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도하신 분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도. 네, 이름, 뭐 그룹 이런 거 다 인도자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진선이고요. 92년생이고 미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이고요. 87년생이고요. 초신자라서 잘 모르는데 매우 떨리고 그래서요. 많은 교제에 있어서 많은 복음도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기술 서비스 그룹의 김은영입니다. 이쪽에 이니 청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예배를 따로 들으셨다가 저희 그 새가족반에 인도에 의해서 청년 예배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지역이 이제 사시는 집 쪽 이쪽이라서 따로 모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요. 84년생이고 사는 곳은 화곡팔동입니다. 수진 청년도 저희 전문기술 서비스 그룹에 새가족으로 인도됐고요. 호주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새가족반에 미션홈으로 연결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는 곳을 알아보시다가 근데 저희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연결되신 분이라서 이제 가정 안에서도 그곳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저희 그룹으로 인도되신 것도 되게 감사드려서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성국이고요. 31살입니다. 집은 부산이고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됐고 서울에 있는 데는 목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기술그룹 임재혁입니다. 이분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고요. 그 팀학수까지 훈련을 받고 직장 때문에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좀 훈련이 잘 된 분이어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서 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가립이라고 하고요. 88년생이고 현재 무용 전공에서 무용수 활동 중이고 목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예방 그룹 그룹장 김은지고요. 제가 인도한 건 아니고 사촌 언니, 사촌 오빠가 다 저희 교회 다니시고 새언니가 이제 인도를 하셔서 오셨는데 저번 주에 청년 예배 드렸는데 등록 안 하시고 예배 드려보고 좋으면 등록하겠다고 근데 드려보고 너무 좋으셔서 오늘 청년 예배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새신자가 메시지도 막 잘 받아줬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순에서 같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전문성으로 렘넌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채빈이라고 하고요. 85년생이고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기술그룹의 황명화입니다. 아, 이채빈 청년은 대학부 그 이은혜 사모님께서 친구분이셔서 전도하셨고, 지금은 종강역에서 유학원의 홍보 언론과 마케팅 쪽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은 양천구 쪽이고요. 예, 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그 그룹에서 잘 인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신동우라고 하고요. 그 나이는 32살이고 그 친구 소개로 그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기술그룹 배성국이라고 합니다. 같이 공차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고요. 그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6년생 나의신입니다. 원래 광주 AL교회 다니다가요. 이쪽에 아버지 사업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애원교회 너무 유명한 교회라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좋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도소매 제조그룹의 김한기입니다. 아, 예. 제가 이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떠올 것 같습니다. 이름도 나의 신님이시고요. 네. 제가 항상 저희 그룹에 제자를 놓고 참 기도했었는데, 이미 완성된 제자, 거기다 훈남이에요. 아, 이런 분들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싹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많은, 네,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 감사합니다. 들어와주세요. 네. 제가 오늘 뭐 좀 몇 가지 실수들을 좀 하고 있네요. 찬양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 들어가죠? 네. 오늘 좀 얘기를 같이 나눠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사랑을 드려야 할 때 표시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네, 표시를 아직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네, 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네, 저희 VIP실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고 나면, 저는 목사님처럼 찬양을 정말 못해요. 저는 목사님 잘하시는데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VIP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인도자분들은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물질과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렸사오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헌금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게 주셨던 샘의 구원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이,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교회에 와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답을 내리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며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한 충격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전도하여 싸움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과 증거가 그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처럼 현장을 가서 확인하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답을 내리고 제자를 찾기 원하는 우리 영원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사업터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